중국 전국에 부동산 붐이 불고 있던 2012년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될 만한 해였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묻지마 투자가 한창이었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험을 쌓은 방홍회의는 중국 내 부자가 많기로 소문난 수조우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6년 25세의 나이에 수조우 모 부동산 사무실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방위라고 합니다. 와, 기봐. 옷 너무 잘생겼네. 우리 사무실 호빗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야. 당시 중국은 상해와 항주를 지나 수조우 쪽으로 부동산 바람이 불고 있어 미래를 보고 수조우 씨의 미리 자리 잡은 방웨이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제 경험으로 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권 투자의 열기가 식고 아파트 투자가 붐을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은 방효이의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방효이가 근무하는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방효이도 수조우의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사내 유명한 직원으로 소문나며 여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졌는데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아, 좋죠.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방웨이는 본인보다 두 살 어린 차동리라는 여직원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다 보니 정이 쌓여 어느새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방웨이는 그녀와 유명 연예인 콘서트에 같이 가기 위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티켓을 끊어 가장 앞좌석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도 커다란 장미꽃 꽃다발을 선물하며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로맨틱한 사랑을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 아니, 무슨 이런 꽃까지 보내주고 그래.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 내 사랑을 받아줘. 아, 2017년 2월 20일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불타올랐고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동리는 나 임신했어. 거동이 불편한 그녀는 행복했지만 걱정이 앞섰는데 물가 비싼 수저우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로 키운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들은 고가의 교육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 낳으면 돈 많이 들 텐데 어쩌면 좋지? 아니, 자기는 애 낳기도 전에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내가 더 벌면 되지.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방웨이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근무하던 부동산 회사를 그만두고 2억 원을 들여 개인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2020년 2월 3일 차동리는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방웨이는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방웨이 부모는
손자를 보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부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주를 보기 위해 집을 방문했는데 반면 차동리는 출산 후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 낮밤이 바뀐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재워두고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밤만 되면 잠에서 깨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잘만 하면 애가 깨고 또 잘만 하면 깨고 너무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불면증에 시달리며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녀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잠자는 버릇이 있던 남편이 거실을 들락거린 것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여는 소리에 아이가 깨버렸습니다. 어렵게 재운 아이가 울어대자 아이씨, 애 깨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나 잠 못 자서 눈 꺼진 거 야, 보여 안 보여? 신혼의 꿈은 사라지고 아이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부부 싸움은 한동안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단속 강화로 매매 건수가 급감하며 소득이 거의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방홍웨이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이곳저곳으로 일감을 찾아 영업을 다녔고 집에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집안일에 소홀해졌습니다. 남편이 먹고 살기 위해 한참 영업 중이던 그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던 차동리는 지루한 일과를 시간 때우기 위해 아이를 재우고 인터넷 채팅에 빠졌습니다. 뭐? 7등?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 자기 순위가 내려앉았잖아? 깜짝아, 지갑이 어디 있더라? 차동리는 인터넷에서 한참 성황인 꽃미남 가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참가자가 춤추고 노래하면 이를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가 후원비 명목으로 보내준 금액을 합산해 순위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본인이 찍어두었던 꽃미남 가수가 순위에서 밀려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해 후원해줘서 순위를 끌어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차동리도 단순 취미가 아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고액의 배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씨, 얘는 엊그제 현금을 다 쏴줬는데 순위가 왜 내려가는 거야? 안 되겠다. 지를 때 한 번에 질러야지. 다른 애들 그래야 못 따라올 거 아니야. 결국 차동리의 전폭적인 지지에 꽃미남 가수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자기가 당연 1등이지. 저런 하자 있는 것들하고 경쟁하는 자체가 문제다 문제. 차동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송금하고 모자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꽃미남 가수에게 7천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방홍웨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방웨이는 부인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분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구하러 나간 남편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차동리는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어 생활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어서 애기가 분유를 못 먹고 있어요. 아마도 남편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몰라요. 그러자 손주가 걱정되었던 시어머니는 수차례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20여 차례 보내준 돈은 어느덧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방유이의 부모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며느리가 먼저 시댁 부모에게 안부를 물어주니 그저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유의 부모도 신경이 예민해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한동안 손주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사위가 보이지 않자 차동리의 어머니도 사위가 걱정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차동리가 약속이 있다며 엄마 날이 있어서 친구들 좀 만나볼 테니까 애 좀 보고 있어. 차동리의 어머니는 딸의 부탁으로 손주와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다가오자 어머니는 요리를 하려 냉장고 쪽을 바라보며 어디 보자. 애들 오기 전에 먹을 거라도 좀 만들어 놓을까? 어머니는 냉장고로 다가가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속을 두리번거리던 어머니는 냉동실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봉투를 뚫고 나온 검은색 얼어붙은 머리카락 같은 것을 보자 봉지 속이 궁금해졌습니다. 묵직한 봉지를 들어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풀러보았습니다. 아유, 어머니나! 이게 뭐야? 검은색 봉지에 들어있던 것은 목이 잘린 사위의 머리였습니다. 딸 차동리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녀를 설득해 자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팡유의 죽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조사한 결과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본인이 후원했던 꽃미남 가수가 차동리의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경찰은 꽃미남을 경찰서로 소환해 그녀와 모의한 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조사했습니다. 그날 혹시 차동리라는 아가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팬을 만난다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경찰은 꽃미남과 차동리의 관계를 조사해보았지만 두 사람의 부인으로 더 이상 사건을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꽃미남 가수는 더 이상 이번 살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차동리가 꽃미남에 미쳐 수천만 원을 포인트로 송금했을 당시 남편 방유인은 그녀를 설득해 아이를 위해 정신 차리고 살자고 했으나 그녀는 너처럼 무능한 놈보다는 우리 자기가 훨씬 나. 너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잖아. 우리 자기는 이번에 꼭 1등해서 음반 내야 된단 말이야. 정신 차려. 당신은 애 엄마라고. 그리고 더 이상 돈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차동리는 만약 본인의 후원금이 끊겨 꽃미남이 연예계 데뷔를 하지 못하면 어쩌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적갓 능력도 없는 남편 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꽃미남 자기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놈한테 얽매여 살 수는 없지. 얼마 후 그녀는 일이 끝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음료수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영업하느라 힘들었지? 음료수에 비릿한 온 수면제를 마시고 거실에 쓰러진 남편을 살해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잘게 썰어 검은색 봉투에 나눠 담은 뒤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일을 정리한 차동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생활했고 친정 부모에게서 아들 찾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출장을 떠나 지금은 연락이 힘들다며 핑계를 댄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구속된 차동리는 사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꽃미남을 소환해 그녀와 관계를 물었으나 그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팬들 사이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싫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15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부인에게 살해당한 후 냉장고에 시신으로 담겨있던 남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그 꽃미남 가수를 찾아내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중국 수저우 택제개발지구 401호 냉동실에서 발견된 시신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진정 본인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잃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